네, 안녕하세요. 플럭키입니다. 오늘은 킬 팀이 새로 나오면서 새로 발매된 섹터 임페리얼리스 그 지형 세트 중에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요. 섹터 임페리얼리스 지형 세트가 이제 새로 나온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앞에 두 가지는 그냥 구매를 할그 의미가 좀 약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섹터 임페리얼리스 바실리카눔 그다음에 생텀 두 개인데 요거는 안쪽에 그 일단 건물 부품 말고 이렇게 동상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. 따로 쓰기 위해서라도 구매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것만 좀 따로 구매를 했어요. 사실 그냥 건물만 있을 때는 그냥 뭐랄까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킬팀 스타터 세트를 사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어차피 동상 부품은 이 제품에 밖에 들어있지 않아서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제품은 똑같이 안에 그 건물 부품만 들어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렇게 그닥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왜 그렇게 따로 발매했는지 모르겠는데, 그거는 의미가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킬팀 스타터 세트 지형을 만들면서 저는 처음에 그 설명서대로만 그냥 만들었거든요. 근데 일단 안에 있는 그 홈페이지에 제품 설명되어 있는 거나, 원래 장례 있잖아요. 메인 옥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메인 장례를 봐도 그대로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. 뭔가 자유도가 있는데 다른 부품을 이용해서 좀 다른 지형을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거를 보여주겠다 싶어서 그 킬팀 스타터 세트에 있는 가장 큰 건물은 제대로 만들었는데 다른 그 지형 건물 지형은 좀 약간 변형을 해서 만들어 줬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만들면은 그 세트가 그대로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아 이게 좀 약간 자유도가 있구나 이대로 만들 필요가 없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필요한 거는 좀 다른 요런 동상이 들어있는 거라서 요렇게 두 제품만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찾아봤더니 바실리카눔하고 생텀이 이게 라틴어랑 뜻이 제대로 안 나있더라고요. 생텀은 나오는데 요거는 뭐 신성한 장소?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바실리카눔 대성당? 뭐 이런 뜻이 있긴 한데 이 정확한 뜻은 아닌 것 같아요. 요거랑 비슷하게 뭐 신성한 뭐 그런 의미가 약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요두 가지 동상 때문에 구매를 해봤는데 요두 가지 제품만 한번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생텀이 작아요. 이게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전면은 좀 크기가 똑같은데 여기 옆에를 보시면 거의 딱한 1.5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. 그래서 크기가 좀 안에 내용물 구성이 좀 많이 다르긴 한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작은 거 먼저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생텀부터 할 텐데요. 일단 박스 보시면 전면에는 이렇게 작은 동상, 이게 아마 하나가 잘려서 안 보이는 건데, 반 잘려있는 동상이 또 있을 거예요. 그래서 4개 정도 있고, 이렇게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. 아, 제가 말한 게 없고, 반 잘려있는 거. 이게 제가 안 나온 거죠.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뒷면에는 만지면 이렇게 된다는 장례가 있고요. 이게 보시면 제품마다 그 색을 좀 약간 다르게 했어요. 요거는 보니까 벽을 흰색으로 했는데 요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킬팀 스타터 세트에 나와 있는 장례는 그 뭐죠? 베이지색? 그런 약간 밝은 갈색 베이지색이 맞겠네요. 그 색으로 칠을 했기 때문에 칠하고 나서 이 창틀에 있는 금색이랑 좀 뭔가 색이 비슷해서 확 띄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흰색으로 칠해놓은 거 보면은 좀 약간 대비가 돼서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뭐 문이나 이런 거는 약간 청동 같은 그 느낌 부식된 걸로 해서 각 제품마다 좀 약간 장례를 다르게 했더라고요. 저는 그요 동상이 안 들어있는 세 번째로 큰 제품 그게 장례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은데 겉에는 약간 녹색 들어간 벽면으로 하고 안쪽에는 약간 푸른기 도는 걸로 했거든요. 전그 장례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이쪽 한쪽 옆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뭐 박스가 다른 것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옆을 여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그냥 일반 박스처럼 생겼어요. 이런 저 박스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좋아요. 옆으로 여는 거는 항상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뭐랄까 안에가 좀열때좀 불편하긴 한데 일단 설명서는 앞에는 흑백으로 되어 있네요. 뭐 칼라나 이런 걸로 들어있는 건 아니고 뭐 제품이 스타터 세트에 나와 있는 거랑 같은 저거랑 똑같아요.
고민되는 거는 이거를 이대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좀 변형을 줄 것이냐 하는 거긴 한데 그거는 좀 조립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이런 식으로 기둥이 만들어지고 동공상이 세워지는 그런 식이네요. 동상도 요거는 지금 보면 아 114 요거 그냥 옵션이네요. 이렇게 허리 나간 걸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네요. 몰랐네. 그런 식으로 조립하면 됩니다. 이거 뭐 이거는 좀 특이해서 그대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설명서는 흑백으로 되겠고요. 일단 한번 부품을 보면 부품은 다 그 킬팀 스타터 세트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색만 다르네요. 색만 그냥 회색으로 나와 있고 이게 지금 C런너거든요. C런너가 킬팀 스타터에는 세 장이 들어있어요. 일단 요거 하나 여기 요기 C런너가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동상이 있는 이게 저는 이렇게 잘린 거를 만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게 옵션이네요. 허리가 잘린 걸로도 되고 그냥 올려도 되고 뭐 되게 몰드나 이런 게 잘라서 이거 그냥 붙여서 만드는 게 더 전 개인적으로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요 동상이 들어있는 런너가 하나 있고요. 그리고 여기 판 비런너 비런너죠. 이게 비런너가 킬팀 스타터 세트에는 두 장이 들어있어요. 근데 여기는 일단 한 장 요거 한 장 요거 한 장 들어있고 그리고 이게 A런너. A런너가 스타터 세트에는 두 장이 들어있는데 요것도 여기도 두 장이 들어있어요. 이렇게 두 장. 그러면은 일단 그 스타터 세트에 나와 있는 거는 D런너가 한 장 더 있거든요. D런너가 들어있지 않아요. D런너가 아마 그 아치형 문이 들어가 있는 그 런너일 거예요. 그 런너 하나 빠져있고 다른 구성은 이렇게 일단 뭐 박스가 작은데도 벌써 다섯 가지나 들어있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자유도 있게 조립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센터만 런너 구성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A가 두 장, A가 두 장, 그 다음에 여기 B가 한 장, B런너 한 장, 그리고 이게 C런너죠. C런너가 한 장. 여기만 들어있는 요 런너 요게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. 센터 그러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바실리카노입니다. 이게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이것도 동상 때문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됐고 건물 구성은 똑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되어있고 이거 뒷면에 장례하고 면의 장례. 요거는 약간 그 킬팀이랑 비슷한 약간 느낌이죠. 그거보다 좀 약간 덜 진하긴 한데 이게 이런 식으로 칠하면 이 금색이랑 약간 좀 확 띄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보다는 그냥 좀 약간 진한 색으로 건물을 칠해주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. 그럼 요것도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설명서는 일단 흑백으로. 왜 컬러로 안 뽑았는지 모르겠네요. 다른 거 요즘에 새로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이렇게 컬러로 많이 뽑아주네요. 설명서 그대로 만들어도 되고 그냥 본인이 원하는 그런 식으로 자유도를 하려고 만들어도 되고. 근데 이 건물은 되게 괜찮더라고요. 이 건물은 그냥 설명서대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. 약간 킬팀에 있는 거랑도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킬팀에 이 문이 달려있잖아요. 그래서 요거 반대편 쪽처럼 해줘도 될 것 같아요. 건물 하나 있는 것처럼. 설명서는 똑같네요. 동상 있고 이 동상이 보면 뒷편에도 약간 디테일이 있어요. 근데 여기는 이제 건물 뒤에다 붙이잖아요. 그래서 좀 약간 아쉬운 게 그거더라고요. 이게 뒤에 디테일이 너무 다 가려지니까 그래서 좀 구상은 해보고는 있는데 일단 처음에 오픈하니까 바로 뭐 제가 갖고 싶어하는 동상이 있네요. 요게 이제 메인 부품이고 이 제품에서는 이거는 여기에만 들어있는 거니까 이거를 사지 않으면 구하는 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 동상에 관한 뒷면
이렇게 보시면 뒷편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그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봤는데 뒷편에 디테일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살려두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조립 설명서에는 그냥 바로 뒤에 이제 건물 쪽으로 붙이게 돼 있으니까 뒤가 다 가려져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좀 활용할 방안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총 3개네요.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받침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. 총 3개. 3개의 런너로 동선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. 일단 이게 아까 이제 그 센터맨은 없던 그 스타터 세트에만 들어가 있던 그 부품이죠. D런너. 아치형 문이 있는 요게 이제 하나 들어있고 요건 스타터 세트랑 똑같이 들어있습니다. 런너 색도 회색으로 생텀이랑 똑같고 그리고 요게 C런너. C런너 요것도 여기에는 한 장만 들어가 있네요. 스타터 세트에는 총 3장 들어가 있는데 요거 한 장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게 A런너. A런너는 스타터 세트랑 똑같이 두 장. 네, 아까 생텀에서도 이게 두 장이 들어있었죠? 두 장 맞나? 두 장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. 두 장. 요거 두 장. 아무래도 그 건물벽 메인을 하는 거라 항상 똑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, 품이 하나 떨어지긴 했는데. 문제는 없고. 요게 아까 생텀에서는 한 장이 있었는데, 여기는 스타터 세트랑 똑같이 두 장 들어가 있습니다. B런너. 비런너가 두 장 들어가 있어서 바닥이 좀 넓게 구성되어 있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뭐 구성이 스타터 세트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정도 개수에만 상관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뭐 원하시는 거 이렇게 동상을 꼭 구매하셔야겠다 하시면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. 사실 이걸로 뭐 이렇게 지형 다른 거 좀 꾸미고 싶은 게 있어서 저도 구매하긴 한 건데 이렇게 생텀하고 바실리콘을 한번 오픈 언박싱을 해봤는데요. 동상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꼭 이 제품을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다른 제품엔 들어있지 않으니까 굳이 뭐 난 동상 필요 없고 그냥 건물만 필요하다 싶으면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킬팀 스타터 세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안에 일단 킬팀 스타터 자체가 118,200원인가 그렇게 나와 있죠. 그렇게 나와 있는데다가 지금 진 스틸러랑 스키타리 파트 아미랑 카드랑 다 팔면 각각 한 17,000원 정도? 총 한 34,000원. 그게 뭐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모르겠는데 올리면 아마 사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룰북이 한 15,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더라고요. 카페 보니까. 그러면은 그거 빠지면은 지역만 한 69,200원? 요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죠? 96,000원 정도 하고 이게 얼마더라? 제가 정확하게 가격을 안 봤는데 하여튼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으니까 가격면으로 봤을 땐 킬팀 스타터 세트가 제일 좋긴 한 것 같아요. 그냥 지형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. 저는 사실 요거 사서 뭔가 좀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 동상이 좀 왠지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된 거거든요. 지형만 구매하겠다 싶으시면 제가 볼 땐 킬팀 스타터 세트를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뭐 지형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생텀이랑 바실리카는 구성은 확인해 보셨으니까 대충 보셔서 어느 게 구매 적절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게임스 워크샵 워해머 사막 섹터 임페리얼리스 바실리카눔이랑 생텀 언박싱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